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여러분 전력하고도 관심이 관련 있고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죠. 네. 자, 스마트 그리드 한번 볼까요? 일진홀딩스가 이거 근래에 네. 많이 올라왔어요. 일진 자회사죠. 2차전지 회사를 매각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틀 연장 갔는데 이거 아까워 죽겠어요, 그죠? 자, 매집을 이렇게 하고 지금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금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자, 일진홀딩스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이거 정말 땡큐예요. 예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번만 내려와 준다면은 한 3,000원대까지만 와 준다면, 그러니까 반토막만 한번 내준다면은 진짜 이거 진짜 이쁜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오, 진짜요? 일진홀딩스. 자, 그래서 일진홀딩스 네. 관심 있게 내려오면은 매력 있어 보이. 네. 올해 내려왔다 내려온다면은 올해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서정기 전 한번 보자고. 서정기. 네. 통과. 전 통과. 일진 전기 통과. RS ELECTRIC. 네. 잠깐만요. 자, 얘도 얘도 관심이 조금 네. 내려왔다가 LS 거의 쌍바닥 한번 네. 21선 한번 진짜? 만들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제목을 한번 들어서 볼게요. 네. 자, 자산 대비 1:1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조 5천억짜리 올해 실적 예상하는 게 단기 순이익 1,300억대, 1분기 실적이 아예 지금 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관심 있게 내려왔다가 내려 한번 눌렀다 주면은 관심을 한번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LX 일렉트리. 자, 접으세요. 네, 볼게요. LX 일렉트리. 자, 스마트 그리드. 자, 정부에서도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심을 두고 있죠. 스마트 그리드. 그리드. 정책 관련 주 중에 스마트 그리드. 6월 오늘 1일. 이제 날짜도 적자 보여. 네. 적어서. 날짜도 적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진흥형. 네. 전력. 자, 일진홀딩스는. 네. 내려오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진홀딩스는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A-로 하세요. 일진홀딩스 내려오거든요. 지금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진홀딩스 A-마이너스 정도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LS도 마찬가지고. 자, LS ELECTRIC의 얘도 네. 좀 내려왔다가 해야 되니까 얘도 A-. A-, 좀 내려갔다가 이목 받고. 자, CS도 지금 좀 네. 매집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CS도 여기서 좀 매집을 어느 정도 해준다면, 이런 모습을 좀 그려준다면 네.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최소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얘는 매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CS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B 플러스로 CS B. 봄비님이 봄비님이 와 대표님 와이프 너무 이뻐요. 대표님 와이프 네. 수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하는 네. 말장난 하지 마. 감사합니다. 방송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농담할 때가 아니야. 빵 터졌어요. 네. 뭐였죠? 제가 너무 빵 터져서 못 잡았어요. 딸 같은 친구인데 뭘 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봄비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찍 잔 것 같으면 딸이요. 네. 새롭게 나타나셨어요. 네. 뭐였죠 대표님 종목? PNC테크 한번 네. 보자고요. 네. PNC테크도 PNC테크. 얘도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가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PNC테크 실적 한번 볼까요? 재무구조 자산 대비 약 18% 저평가고요. 534억짜리 회사고 시총은 흑자 매력 있네요. 자, 얘도 내려왔다가 하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안 깨고 올릴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여기서 박스를 한번 그리고 매집을 한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A-로 체크한다. A-. PNC테크도 여러분 A-. 마이너스. 저 A뿔이 나오면 좀 좋은데. 본비님이 네. 여자분은 아유, 대표님하고 없다. 썸 타고 싶어하나 봐요. 대표님 재벌이라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 그쵸. 대표님 얼마나 멋지시고 그런데요. 자, 대표님 재벌이시라고. 아, 비츠로셀 네. 보자고요. 비츠로셀. 아, 얘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비츠로셀. 아, 시간이 좀 매집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네. 걸릴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지금 57% 프리미엄 붙어있고 2600억짜리인데 회사 재무구조는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매집하는데 네, 내려왔다가 요만큼 올랐다 내려왔다 이 박스를 이렇게 그려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비츠로셀 B+로 B+로 네. 관심 있게 놔주세요. B+? 비츠로셀 과연 A+ 종목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B+. B+. 자, 오늘은 네. 여기서 끝내자고요. 오늘은 네. 스마트 그리드 이거 하나로 테마 종목 중에서 올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 얘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한 3개 치세요. 스마트 그리드요? 별표 네. 3개 치세요. 스마트 그리드는 왜냐면은 같이 센터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좀 꽤 되니까 좀 B+ 이상 애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는 오래 갈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3개 정도는 체크를 해 놓으세요. 네, 올해 유심히 자, 봐야 옴니 시스템. 네. 네. 옴니 시스템. 자, 바이오 스마트 자회사죠. 얘도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간다면은 네. 들어올려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온비님이 너무 귀엽게 생기셨다. 방송 자. 끝나고 두 분서 뭐 하실 거세요? 아, 감사합니다. 본비님 자, 본비님 자꾸 장난하면 내버린다. 달려라님이 안녕하세요. 달려라님 안녕하세요. 자, 옴니시스템 자산 대비 34%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네. 1200억짜리 예, 지주회사는 바이오스마트죠. 지주가 여성분이에요. 자, 이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 스마트 대표가 여성분이죠. 2000분인데, 원래 집안이 좋은, 원래. 여자 대표님. 네, 원래 돈이 많은 집안에. 아, 그런 거 태어나신 분인데. 역시, 배짱도 있고. 분석하시네요. 주식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여자처럼 네. 배짱이 좋다는 거. 정님님이 본비님, 전문가님 흐름 끊지 마시고 강의 집중하세요. 소. 달려라님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님이 본비님 장난 좀 그만하세요. 불쾌하네요. 달려라님이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옴니시스템 적자니까 옴니시스템 제끼자고요. 네. 적자 회사는 제껴서 보자고요. 자, 아모그린테. 변희원님이 본비님 네. 불쾌합니다. 암호그린텍. 네, 암호그린텍. 자, 암호그린텍도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그린텍.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재무구조.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네요. 432%. 자, 네. 통과.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는 건 통과. 암호그린텍 통과. 한준산업 통과. 광명전기 통과. 포스코 ICT. 예. 자, 포스코 ICT 여기서 좀 박스를 좀 그려주면은 그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본비님이 두 분이 자.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 너무 외로워요. 밝은 태양님이 본비님 선 넘지 마세요. 주식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세요. 아, 좀 본비님 본비님 내보내. 박팀장 만드기님이 아나 진짜 적당히 해요 본비님. 내보내. 빅버드님이 키키키키키 조용히 있는데요. 조용히 쓴다고 하시니까 미친놈 아니야 대표님 보내세요. 네번 제로에이님이 오늘따라 클린한 방송. 클린한 자, 방송. 포스코 ICT는 여러분들 네. 여기서 관심을 한번 쌍바닥을 20일선 쌍바닥을 한번 그려준다면은 한번 밑으로 한번 J
JK님이 예의 지킵시다. 짝꿍댕이. 이벨린님이 여러분 멋있습니다. 짝꿍댕이 이런 모습이 21선을 그려주고 나온다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포스카이시티도 A 마이너스로 보시고요. A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A 마이너스로 포스코. 포스코 ICT 관심 있게 보자고요. 네, A 마이너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산 대비 약간 프리미엄은 163% 좀 붙어 있어요. 자 시총은 9,400억짜리고요. 작년에 좀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151분기에 152억 당기순이익이 나왔어요. 시총이 900억짜리가 지금 154억 나왔으면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9,000억짜리면은 못 나와도 한 500억 이상 잘하면 500억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내려왔다 보게 되면은 PBR이 좀 낮아질 거예요. 뭐 1.5 정도 그죠? 지금 2.0인데 PBR이 좀 내려왔다 가면은 2.63이잖아요. 그럼 한 1.78 정도 자리에 오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여기까지라도 한번 내려왔다가 좀 좋겠네요. 근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네. 내려올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 포스코 ICT 그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A-로 체크를 한번 해서요. 네, 자, 포스코 ICT A-입니다. A-로 한번 보시고요. PS텍 지금 환기 종목이죠. 환기 종목 통과하자고요. 네, 통과. INC 보자고요. INC 재무만 좋다면요. 얘는 자 프리미엄 36% 붙어 있고요. 648억짜리인데 자 적자가 지금 현재 2년 나왔네요. 올 1분기도 지금 적자가 조금 나왔고요. 연간 한번 봤을 때 회사가 망하거나 문 닫을 회사는 아니네요. 네. 자 부채비율은 48%, 유보율이 149%. 회사에 그래도 돈이 자산이 한 400억 있네요. 자 얘는 차트는 정말 좋아요. 근데 재무가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A-로 보자고요. INC. A-요. 실적만 얘가 좋은다면 정말 실적이 아쉽다. 네. 좋은 종목으로 채택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적자가 좀 나와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2020년 3월달짜리까지 한번 눌렀다만 가진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다. 자, 횡보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니까 네. 내려오면 항상 이 4,600원짜리는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횡보 자리, 이 횡보 자리를 올리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INC 내려왔다가 좀 찬스다. 재무 구조가 흑자로만 2분기에 나와 준다면 관심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관심을 둬야 된다 관심을 둬야 된다. 네, 자. 네. INC 말씀드렸고요. 네. 자, 사막콘대에서 사막콘대에서는 지금 올린 다음에 많이 올렸었죠. 앞에서요 많이 올라갔었죠. 굉장히 바닥이 3,500원에서 약 30배 올렸죠. 30배 올라가서 지금 위에서 상단에서 박스 그리는데 이거는 먹어봐야 얼마 못 먹어요. 먹어야 옛날에 예를 들어서 먹어야 따블이요. 그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근데 재무구조는 뭐 당연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산 대비 160%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5,200억짜리 저 실적 꾸준하게 괜찮게 나오죠. 근데 1분기에 78억 나왔다. 76억 나왔다. 4,728 이 작년하고 비슷하죠. 실적이 그러면은 실적이 4로 곱하기 4로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박스권에서 좀 문제 아닐까. 전 의원님이 대표님 모베이스 종목 상담 네 번째 말씀 드려요. 매번 상담 드리고 나서 대표님 말씀 듣고 손절 안 하고 힘이 나요. 힘이 나신다고. 조금 이따가 의원님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자, PER이 지금 200억대 많이 나오면 300억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300억 나온다. 마진율이 6% 7% 뭐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많이 올라가요. 여기 앞에 정보증 근처까지만 갈지 이거 뚫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얘는 관심을 두는데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가 아니고 B 마이너스예요. B 마이너스 사막 콘테에서 B 플러스와 마이너스 천지 차이가 사막 콘테에서 B 마이너스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오뚜기처럼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집을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더 누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B 마이너스로 체크를 해둔다. 자, 코콤 분위기 좋아요. 코콤 실적 한번 볼까요? 자산 대비 약15% 저평가고요. 1089억짜리. 작년에 흑자인데 조금 미비하게 나왔어요. 매출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아직 올해 1분기에 매출이 좀 떨어지게 나오고 지금 적자가 나왔는데 코콤 시스템에 비디오 도어폰 CCTV 이 건설 경기하고 좀 관계가 많이 있어요. 얘가요. 코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올해는 건설 경기가 그래도 건축 자재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회사는 코코몬 여러분 잘 아시죠? 도우라 뭐 등등등. 근데 정부에서 지금 신축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얘도 올해는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으면서 실적이 매출이 확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코콤 A 마이너스로 오, A 마이너스. 네. 자, 1분기는 살짝 적자가 나오고 매출 좀 줄어들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콤은 A 마이너스로 체크를 해둔다. 코콤은 여러분 A 마이너스로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눌렀다가 주면 땡큐. 네. 자,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누를 수도 있어요. 핑계죠. 이건 뭐냐? 매집이요. 자, 코콤, 인스코비. 자, 인스코비 한번 위에서 밑에서 먹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인스코비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차트상으로 A 마이너스고요. 재무구조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322% 2,800억짜리인데 재무구조는 별로예요. 그래서 자, 테마 써 있는 건 제끼자고요. 통과. 인스코비 테마 종목은 실적 안 나온 테마는 제낀다. 네, 차트는 나쁘진 패스. 않은데 패스. 확실히 자, 새로운 종목들이 많네요.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 그리드 종목이 많은데 자, 누리 누리플렉스. 플렉스 한번 보자고요. 재무 네. 구조. 자, 자산 대비 20%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시총은 997억짜리인데 작년에 매출은 좀 줄어들었고요.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일단 영업이익하고 당기 수준이 높아졌는데 올해 1분기에도 이제 흑자가 나왔네요. 근데 재무 개선을 한것 같아요. 구조 조정을 한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108%, 유보율은 1,312%. 회사에 일단 현금성은 많이 도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박스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만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시공 소감이 지금 진입돼 있네요. 3,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갔으니까 약 300%는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B 마이너스로 보자고요. B 차트가 뭐 특이한 급은 아니야. B 마이너스요. B 내려 마이너스. B 플러스 내려왔다 가면 내려왔다 네. 올려주면 조금 수익을 좀낼수 있을 것 같아요. B 플러스. 플렉스, 누리 B 플러스. 플렉스 오늘 되게 종목 많이 찍어 주신다. 플렉스 B 플러스로요. 대신 이거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네. 이렇게 가면 될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적기가 아니지만 내려와야 근데 된다는 이렇게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오, 보이는데 여기서 저항 한번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간에 요거는 그렇게 알고요. 올라가면 될거 아니에요.
저 종목들 많은데 뭐 스맥, 스맥은 실적이 안 좋아서 로봇 테마 갖고 있고 회사 일단 오늘 올해 성패만 안 된다면은 네. 스맥은 실적이 지금 자리가 좋다 나쁘다 좋아요. 그래서 스맥은 A-로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으니까 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스맥이 재무가 자산 대비 네. 15% 저평가고 695억짜리인데 적자. 근데 1분기에 흑자가 나왔어요. 턴어라운드 들어서 네. 스맥은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에 적자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좀 이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지면은 네. 이렇게 내려왔다 가지면은 진짜 여기서는 2분기 실적만 또 플러스 나온다 잘 나온다 그럼 얘는 특혜급이요. 오 진짜요? 실적에 유심히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스맥은 A-를 보는데 네, 실적을 자세히 보시고요. 실적을 유심히 한번 눌렀다가 가진다면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2분기에 실적만 플러스 또 한번 더 나와준다? 그러면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테마 힘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세게 갈 가능성이 얘는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스맥을 관심주로 네. 두셔야 된다. 관심주로 두고 2분기 실적에 유의해라. 자 한번 눌러만 주면은 지수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내려왔다가 준다면은 정말 좋은 주식이다. 여러분들 로봇 테마 스마트 그리드 테마 둘 다 병행을 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고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 또 다른 데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쵸 지금